요게 고창치 예. 순한 맛이야 이게 안 매운 거. 왜 안 매운 거? 어, 안 매운 거 이게 어. 봄에 팔 거. 학교 어. 방학 끝나고 학교 급식 들어가면 저게 없어. 예. 없고 야 이제 꼬치 따로 색 진짜 좋잖아. 예. 이런 거 이런 거 아주 쓴 것만 내 입맛에 색이야. 17,000원. 이게 지금 17,000원이요? 네, 이게 15,000원. 또 걸린 거. 오늘 15,000원? 네. 꼭지 따면 17,000원 나오고. 그렇지. 좀 더 나와. 한 300원. 이것도 좋잖아. 근데 이게 그 말하는 18,000원짜리 있었다. 이 꼭지야. 오, 18,000원짜리야? 기가 막혀. 근데, 저기 내가 처음에 두 번, 세 번 산 것보다 이것이 껍질이 두껍네? 근데 나야지. 그건 껍질이 좀 얕더라구나. 그때는 막 낡아물 때고. 이 새물꽃이 이게 하우스. 그래서 이렇게 좋아. 하우스 제가 이렇게 그렸대, 이 파야. 이거 다 뽑을 거야, 또, 우리가. 그래서 저기, 사장이 남사장 하장에서 양건이고. 이건 학원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학원. 그럼. 내 사장은 이런 거 안 됐어. 이런 거냐. 이런 거. 이런 것이 이제 저 고추하고 어떻게 들려? 천원 차이 난다고 해야지. 아. 이제 색은 똑같이 나는데, 네. 좀, 뭐랄까, 좀, 가시지 않는데, 얕잖아요. 아. 얇아도, 내가 이런 거 15,000원짜리도 팔지. 15,000원짜리. 네. 양근은 네. 요거밖에 없어, 양근은. 다 팔고. 양근은? 양근은 없어. 얇아가지고, 저, 가면서, 골라서 가져가지마. 얼마씩? 아주 굵은 거, 어떤 거? 에? 골라서. 뭐, 이런 거 주면 돼, 이런 거, 이런 거. 요거, 이런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형님, 빚져주세요. 이게 그래서 3,000원 먹으잖아. 그래서 다 그냥 안 놓고 주는 거야. 뽑아와가지고, 네. 딴 데보다 좀 돈처럼 비쌀 수밖에 없다고. 네. 좀 싸게 해드릴 수 있는데, 양심상 싼 거 못 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네. 상품 설정을 잘해요. 꾸준히 나가고. 그래야지. 오, 머리가 막, 모자 빼앗겼다. 꼬치가 저쪽에 있는 것이 좋구만이라. 어떤 거? 방에 있는 것이. 그거 보존 부터 있거든. 그죠?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꽃이. 요것이 대한민국 제일 좋은 꽃이라? 아주 빵금은 진땡 8개는 어저께 서울동으로 올라갔어. 난 9,000원씩 올라갔어. 꼭지 나가지고 19,000원씩? 저거 16,000원. 먹어라. 여기서 싸요. 응? 이런 건 싸요. 근데 싼 거 필요한 사람도 이거 올리면 다 싼 거더라고.